조금 전에 약간의 그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당초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브리핑룸의 그 시스템은 그 당일 전날에 우리가 예약을 하고 예약하면 그와 동시에 공보실에서 언론사 관계자분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우리 통일시에서 조금 전에 공보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듯이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우리 건은 좀 빠뜨려가지고 부랴부랴 아침에 9시 20분에 통지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사야 분들에게 통지를 하느라고 고생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강서중에 대한 어떤 강서중 시장에 대한 어떤 개입 요구는 없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김영관 공보 담당관이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엄중 경고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기호위원 정점식 선거대책본부 선대위원 전병일 의원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선거는 그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4.15 총선에서 공직자가 개입하고 관건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어 이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석주 시장은 4월 6일 오후 2시경 간부 공무원 수명과 함께 서호터미널 앞에서 서호시장 안쪽으로 걸어가면서 오늘부터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료가 절반으로 내려갔다는 등 직접 말을 하면서 홍보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선거를 9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누구보다도 조심스럽게 행보를 해야 할 시장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다닌 것은 공명선거를 의심케 하는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통영시 모 국장 등 공무원이 4월 7일 12시경 통영시 북신동 소재 모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운동원인 모 시의원 등 10여 명이 함께하는 식사 모임을 가지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선거 개입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관건 선거 의혹들이 계속 제보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통합당 선거대책본부에서는 이런 사안들을 매우 엄중히 여기고 있으며 또한 통영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거대책본부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철저히 감시하고 고발하는 등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통영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오해받지 않도록 불필요한 행동을 자제하고 통영시정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하며 공무원들에게도 엄중한 선거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시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기호위원 정점식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는 이런 4.15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치 후보께서 이번 선거를 공명선거로 또 하고 또 다수의 우리 뭐 제보가 있었지만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 공무원들이 개입됐기 때문에 공직사회 특히 우리 강석주 시장의 사모님 사건 등 많습니다. 많지만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들추어서 선거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자. 다만 오늘 이 자리는 이런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석주 시장께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저희들이 몇 가지 수입한 증거를 가지고 심판을 받아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